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수영 씨가 실명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기금을 전달해 힘을 보탰습니다.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최근 수영 씨가 실명퇴치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모은 투자기금 3억 원을 전달했는데요. 수영 씨는 연구가 잘 돼 시각장애인들이 하루빨리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. 수영 씨는 2012년부터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실명퇴치운동본부 홍보대사를 맡아 안과 희귀질환 연구에 기부를 이어왔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